한국전쟁 중 인천 상륙작전에 지휘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기회만 있을 뿐이다. 보장된 것은 없다. 아직 미확정된 성공적인 미래의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그 앞날이 빛나길 소망하며 기회를 잡고자 한 걸음씩 묵묵히 달려나갈 뿐이죠. 저 또한 그렇고요. 또 유명한 말이 있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 소중한 창업 기회를 위해 오늘도 묵묵히 노력에 구슬땀을 흘리시는 대표님, 저 안 팀장이 그 땀이 성공으로 변하길 소망하며 창업 기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본격적인 핵심 서류 중 하나인 사업계획서를 다루고 있어요. 사업계획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서류이며 내 센터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포부를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쉽게 쓰는 방법으로 1단계 내용의 방향성을 잡는 뿌리잡기, 2단계 내용의 목차를 잡는 뼈대잡기, 3단계 방향성과 목차에 맞춰 내용을 채워넣는 살붙이기를 설명드렸고,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도 1단계 뿌리잡기를 진행할 거예요. 지난 영상 말미에 대표님의 목표와 색깔, 특성을 찾을 수 있는 질문지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 질문지는 다 작성해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선 그 질문지에 적으신 답변을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응용할지 그 응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혹여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목표와 색깔이 중요한가요? 그냥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만 작성하고 정해진 양식과 법률만 잘 사용해서 형식적으로 잘 제출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하죠? 제 답변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정말 틀리다예요. 정해진 양식과 법률을 지키는 건 기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이미 통과된 서류들을 참고해서 정말 조금의 내용만 바꿔서 제출해도 1차 주무관 심사에선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근데 1차 주무관 심사에서 끝나지 않죠. 최종 지정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관건. 게다가 요즘은 면접 심사가 더 우세해요. 이 면접 심사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대표님이 이 사업을 도대체 왜 하필 장기휴양 사업을 하려는지, 얼마나 계획했는지, 얼마나 진심인지입니다. 그냥 떠도는 말들을 짜깁기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봉사정신으로 어르신을 위해서 라고만 대답한다면 금방 알아채죠. 아, 이 사람은 정말 그냥 장기휴양 사업을 하려는 거구나. 전혀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구나. 장기휴양 사업에선 전문성을 넘어 진정성까지 심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업계획서 질문지 응용법 들어갈게요. 제목은 질문지이지만 사실 사업계획서의 계획서라고 보셔야 해요. 대표님이 창업하여서 운영할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모두 체크해 주시고 2번 예상 직원의 구성과 그 숫자에 대해 적으시면 되는데, 개원 후 기준이 아니고 최초 설치 신고 시에 신고할 인력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항목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은 추후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과도 직결한다는 점이에요. 먼저 시설장이 대표자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체크하는 체크란이 따로 있죠. 만약 대표자와 시설장이 같은 사람인 겸직자라면 장기휴양 기준에선 시설장으로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엄연한 직원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근로기준법에선 대표자와 시설장 중 대표자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아무리 시설장으로서 겸직해서 센터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센터의 대표이기에
진짜 근로자는 아니라고 염두해요. 그러므로 예산서에선 이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해선 일반 직원처럼 월급은 지급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선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비용은 제한다. 라고 알아주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서 작성 시에 조금 더 세세하게 다룰 테니 지금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반대로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사람이라면 센터의 직원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도 해당되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들어간다 라고 알아주세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에 맞춰서 인력사항의 체크, 인력별 숫자를 기재하시면 내가 몇 명의 자격증 사본을 구해야 하는지도 미리 계획하실 수 있고 예산서 작성 시 급여 지출 기준을 대략 계산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세요. 다음 3번, 개원 희망 연도와 월. 무언가 하고자 한다면 그 목표를 정해야 하고 목표는 행위의 목표도 있으나 날짜의 목표도 있죠. 내가 목표로 삼는 개원일을 정해주시고 그 기한에 맞춰 센터 공사는 언제쯤 하고 설립서류는 언제쯤 제출할지 등 개원을 위한 여러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4번, 센터명과 그 이유.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여 처음 아기의 이름을 지어줄 때 굉장히 고심하고 한자의 획과 뜻까지 고려하는 것처럼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어가 들어간 이름이냐에 따라 센터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분위기와 방향성이 결정될 거예요. 한마디로 센터의 브랜드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단어 조합으로 센터명을 지을지 그렇게 지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곧 센터의 원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연관된 이미지도 형성할 수 있어서 전단지, 현수막, 로고 등의 센터 홍보에도 녹일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만약 센터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떠오르는 연관 이미지로 포용, 애정어린 관심,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를 이용해서 전단지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어르신께 사랑주는 무슨 무슨 사랑재간 세터 같은 홍보 문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사랑이나 마음과 어울리는 색감인 분홍 계열로 센터의 로고를 만드는 등 여러 방면으로 브랜드 디자인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잘 지은 센터명 하나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5번부터 7번까지의 답변은 사업계획서 안에 우리 센터의 특징으로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장기형 센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타 센터와는 다른 우리 센터만의 특징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막연하게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센터의 특징을 꼽자니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니까 먼저 대표님 스스로를 빗대어 우리 센터의 특징을 잡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즉 대표님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센터가 나아갈 것이기에 대표님의 특징과 장점이 센터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보셔야 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지정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장기유항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기본 중에 기본. 심사위원은 단순한 네, 자신 있습니다의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어 하세요. 제가 여기 6번에 예시 답변도 써놨죠. 예시처럼 어떤 직무를 행하면서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를 적으면서 이를 장기유항 사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회계사무원으로 일했었다면 당연히 재무관리를 했을 거고 회계는 특히나 투명하고 꼼꼼하게 처리했어야 하는 업무였을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점을 활용하여 장기유항 사업 또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회계, 직원관리, 어르신관리를 꼼꼼하고 올바르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8번, 9번은 센터의 운영이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념이란 내가 센터를 어떤 생각으로 운영할지 그 방향성의 구체화를 말해요. 장기형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로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오랜 시간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께 삶에 대한 지혜를 배웠었는데 그런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알려주는 모든 어르신을 직접 센터에서 모시며 지역사회에 그 지혜를 전파하고 싶다는 것을 생각하셨다면 지혜를 전달해주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그리고 그 지혜의 전파가 운영의 이념이 되겠죠. 그리고 5, 6, 7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8, 9번도 지정심사위원회의 질문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노인에 대한 생각. 이 질문은 좀 간단하면서 심오하고 사실 나의 내면을 보는 질문이에요. 노인, 어르신을 얼마나 공경하는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가를 되짚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에선 솔직하게 다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 과감히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센터 창업은 조금 뒤로 미루시거나 장기형 사업이 정말 나와 맞는 길인가 다시 고민해주세요. 각자의 성향에 따라 희생을 요하는 복지사업과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장기형 사업을 안 하거나 혹은 못한다고 해서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께 희생할 정도의 봉사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센터를 오픈했다고 해도 그리 오래가진 못할 것이니까 냉정하게 다시 한번 정말 이 길이 맞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내가 원하는 센터 분위기와 어울리는 색깔. 이 부분은 장차 센터 내부 인테리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4번 센터명과 마찬가지로 홍보물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색깔은 그 색이 품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 너무 어두운 회색이나 검정은 다소 우울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배제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12번 직원에게 해주고 싶은 복지는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운영규정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복지에 대한 부분도 사업으로 치부하여 보기에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에서 목차 중 하나의 파트로 구성해요. 센터를 운영하면 어르신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르신을 돌보는 직원을 배려하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먼저 정당한 급여 지급 외에 추가로 해주고 싶은 복지사항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중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들만 남겨두고 지워주세요. 실제로 행하기 힘들어 보이는 복지사항은 심사위원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심사 기준은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까지도 보니까요. 13번 어르신께 센터에서 꼭 해드리고 싶은 것. 이는 센터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센터를 창업하면 어르신께 무엇보다도 맛있고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선사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센터의 장점으로 조리 경력이 몇 년 된 조리사를 채용 혹은 재래시장에서 직접 공수한 지역 농산물로 조리한 식사 제공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 14번입니다. 창업 성공 후 1년 뒤의 모습. 바로 대표님의 궁극적인 목표, 센터의 존재 이유인 주된 목표예요. 목표라는 것은 허무맹랑하게 너무 광범위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근시일내 바로 1년 뒤엔 내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계획하는 것이 진짜 이룰 수 있는 목표예요. 마찬가지로 센터도 개원 후 당장 1년 뒤엔 어떤 모습일지를 목표로 삼아보세요. 훨씬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를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어르신별, 직원별, 센터 운영별,
회계별 제공할 서비스별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 내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그 항목별 목표를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를 잡아보세요. 그게 사업계획서의 주된 목표, 주된 주제가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지정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와 센터의 이미지, 센터의 목표를 잡는 법까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부디 대표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센터의 내면을, 색깔을 찾으셨길 바라며 이를 연결하여 다음 영상에선 사업계획서의 뼈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창업 안팀장이었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외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일생일 때 단 한 번의 기회로 누리는 천천박사와의 창업 무료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천천박사의 무료 상담은 일원 한 푼 받지 않고 단 한 번 정해진 시간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는 대표님을 위한 공헌 사업입니다. 상담 신청은 본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 창업 안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